안녕하세요. 유럽선교사 이경신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부터입니다. 공동 번역과 NIV로 함께 합니다. 특별히 번역 부분이 조금 더 직설적이긴 하지만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서 공동 번역으로 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쯤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서 박살 내리니 내가 군마의 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 버릴 것이다. The Lord said to Joshua, Do not be afraid of them, because by this time tomorrow I will hand all of them over to Israel, slain. You are to hamstring their horses and burn their chariots. 여호수아에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쯤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서 박살 내리니 아주 다 쳐부술 거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군마의 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버릴 것이다. 햄스트링 하면은 다리 무릎 뒷부분에 오금줄, 두 번째로는 동물의 뒷다리 관절 뒷부분의 힘줄이고요.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방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You are to hamstring their horses. 그 말에 다리 힘줄을 끊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And burn their chariots. 그래서 병거를 그들의 병거를 불태우게 될 것이라고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7절 말씀, 여호수아는 전군을 이끌고 메롬 센터로 가서 갑자기 들이닥쳤다. So Joshua and his whole army came against them suddenly at the waters of Merom and attacked them. 그래서 그 전군을 모두 이끌고 메롬 센터로 가서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하였습니다. 8절 말씀,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찔러 네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과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따라가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 And the Lord gave them into the hand of Israel. They defeated them and pursued them all the way to Greater Sidon to Misrepet Par Maim and to the valley of Mizpah on the east until no survivors were left. 여기 defeated, 패배한, 그리고 defeat 하게 되면은 전쟁, 시합, 대회 등에서 상대를 패배시키다. 두 번째로는 이해가 안 되다 뜻도 있고요. 세 번째는 무산시키다. 이 뜻이 있습니다. defeat. 여기에서 they defeated them 하면은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을 말하죠. 백성들이 그전 모두를 defeated, 패배, 무찔렀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pursue them all the way to Greater Sidon.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기까지 to Mizrepet Mine, and to the valley of Mizpah on the east, until no survivors were left. 아무도 살아난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모두가 쫓아가서 그들을 또한 전멸시켰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이렇게 큰 놀라운 일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여호수아는 야훼께 받은 명령대로 그들을 해치웠다. 군마의 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버렸다. Joshua did to them as the Lord had directed. He hamstrung their horses and burnt their chariots.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모두 해치우게 된 것입니다. 군마의 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를 모두 태우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수아는 돌아오는 길에 하솔을 공략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였다. 일찍이 하솔은 이 여러 왕국의 종주국이었다.
At that time, Joshua turned back and captured Hazor and put its king to the sword. Hazor had been the head of all these kingdoms. 모든 나라들의 head, 그러니까는 그 왕 중에서도 왕이 듯이 전 주여와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그렇처럼 여기에서도 그 모든 나라들의 또한 그 head 부분에 그런 그 지도자 같은 왕이 또 왕 중에서도 지도자 같은 그런 왕에 해당하는 Hazor, 하소를 공략하고 put its king to the sword, 그 왕을 쳐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아주 그 모든 전쟁에서의 백전백승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큰 힘을 그 놀라운 전술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만을, 우리 한국 백성 모두 하나가 똘똘 뭉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나은 자, 하나님께서 더 귀 쓰임받는 우리 한국 백성들, 한국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